60초 물생활 상식. 열대어는 어항 속에서 얼마나 클까? 열대어를 키우고 있거나 키우려고 정보를 찾다 보면 현재 크기 말고 최대 크기라고 표기된 부분을 본 적이 있을 거야. 현재 크기는 말 그대로 현재 판매 중인 크기를 뜻하고 최대 크기는 이 물고기가 자연에서 최대치로 클 수 있는 크기를 말해. 현재 크기는 그렇다 쳐도 최대 크기를 보고 겁먹고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. 사실 최대 크기가 큰 열대어는 큰 수조에 사육하는 것이 좋지만 6월 때부터 키우는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. 예를 들어 국내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엔젤피쉬를 볼까? 엔젤피쉬는 위아래로 긴 물고기잖아. 최대 15에서 20cm까지 종에 따라 그것보다 더 자랄 수도 있어.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한 자반 혹은 두 자속폭 수조에 엔젤피쉬를 키운다고. 엔젤피쉬는 비교적 소형 수조에도 사육이 가능한 게 활동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. 참 그거 알아? 어항의 크기가 작으면 물고기 스스로도 성장을 멈추게 돼.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? 작은 수조에 살던 나이가 좀 먹은 엔젤피쉬를 큰 어항으로 옮기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. 크기가 커진 환경에 맞게 자기 몸을 또 맞춰가는 거지. 간혹 집에서 키우는 열대어가 너무 자주 놀라거나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오면 그 물고기를 사육하기는 너무 작은 어항이라고 판단하면 돼. 5마리에서 10마리 이상 충분한 마리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지. 그럴 때는 어항을 조금 큰 것으로 바꿔주면 대부분 해결이 돼. 그러니까 최대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습성을 맞춰주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자고.